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동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가 함께했습니다.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중도에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프로그램인데요. 동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4번 달고 있는 가드의 정우상 그리고 이동민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가드의 7번 이동민, 9번의 가드 정진욱, 10번의 가드 김성민, 14번의 포워드 정강호 선수가 홍성민 선수와 정강호 선수가 서 있고요. 오늘 경기 시작됐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첫 번째 볼 받았습니다. 주경식 바운드 패스 그리고 첫 번째 골 정우성이 득점했습니다. 경기 첫 득점은 동국대학교 정우성이 이끌어냈습니다. 스틸 성공 김영민, 아운더볼 선방 다시 한번 정우성 두 점 올려놓습니다. 이동민과 홍성민을 제치고 베이스라인 근처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성민 그대로 점프슛 들어갑니다. 이동민 두 명 사이 다시 한번 주경식 돌아서면서 블락샷, 정강호의 블락샷 공격권을 베이스라인 근처 정강호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골밑 돌파 곽동기 그리고 슛 들어갔습니다. 정우상 다시 한번 주경식 곽동기가 이번에 스틸 성공 한 번의 역습 속공 김성민의 레이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동민 교체에 들어온 홍석영 두 명 사이 본인이 직접 두 점 올려놓습니다. 정우성 이어받고 오른쪽 외곽에 주경식과의 투맨 게임 페인트 동작 이후에 두 점 들어갔습니다. 정우상이 어느덧 탑까지 정우상이 석점포 그대로 던집니다. 꽂힙니다. 김영민 주경식에게 수비라인 갖춰져 있고요. 주경식이 직접 두 점까지. 김영민 바운드 패스 홍석영 돌아서면서 본인이 직접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현재 2쿼터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성민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쉽게 돌파를 못하죠. 두 명 사이 홍석영의 김한솔의 수비 성공. 홍석영 공을 놓쳤습니다. 빠르게 박정훈이 두 점 올려놓습니다. 석대성 감독의 생각이죠. 마운드 패스 곽정훈 받자마자 석점 들어갑니다. 곽정훈의 석점포 홍성민, 홍성민도 던져봅니다. 들어갔습니다. 홍성민이 맞불을 놓습니다. 스코어 조금 길었습니다. 이번에 상명대학교 왼쪽으로 김한솔, 김한솔이 그대로 두 점 본인이 직접 해결해놨습니다. 27-19 주경식 오른쪽으로 공두현이 던집니다.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김성민 스크린 위에 두 명 사이에서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공두현 드리블 이후에 본인이 직접 두 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상의 멋진 득점. 공두현 골 밑으로 주경식 이광진의 오픈 찬스 들어갔습니다. 상명대학교 공격 남영길 정강호가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깨끗합니다. 주경식 세 명 사이 공을 놓쳤어요. 상명대학교의 반격 김성민 정강호가 덩크슛을 시도해봤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영길 뒤에서 스틸 성공. 동국대학교 역습 찬스 공두현 단독 돌파 두 점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합니다. 36-29 7점 차. 왼쪽 공을 뺏겼습니다. 상명대학교 남영길 다시 한번 남영길 본인이 직접 두 점 올려놓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응원전 오늘 경기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말썽이 참 많은 이 샷클락 그리고 시간인데요. 대학 스포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와 응원을 준비하고 있는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가 되겠습니다. 경기 중단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3쿼터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곽동기 수비 선수 오늘 많이 맞붙죠. 그리고 골밑에서 주경식이 두 점 확실합니다. 돌아서면서 스핀 무브 이후에 두 점까지 곽동기의 득점. 골밑에서 주경식 두 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곽동기 베이스라인 근처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정강호의 득점. 샷클락 다시 한번 8초 골밑 쪽에 홍성민이 있었습니다. 득점 성공. 정강호 쪽으로 공두현의 스틸 시도 성공했습니다. 공두현 단독 돌파 이호준과의 싸움 뒤쪽으로 빼주고요. 오픈 찬스 석점포 정확합니다. 백승환의 석점포. 공두현의 석점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주경식 다시 한번 백승환이 쏩니다. 정확합니다. 백승환의 석점포. 이번에 상명대학교가 쏩니다.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추격
주경식. 주경식이 쏘네요. 석점 들어갔습니다. 주경식까지 석점포에. 두 명 사이 김성민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한솔 리바운드 골 밑에서 김한솔 그러나 블락샷. 정진욱 남영길이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홍성민의 블락샷. 공주현 긴 쪽을 봤는데요. 김한솔이 뺏어냈습니다. 2초 남았고요. 그대로 던집니다. 남영길의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버저비터. 김영민 그리고 공두현까지 두 점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공두현의 득점. 석공 상명대 김성민 점프슛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와이드 오픈 백승환. 다시 한번 오른쪽 홍성민이에요. 석점포 정확합니다. 김성민이 단독 돌파 그리고 레이업까지. 왼쪽 외곽 페이스라인 근처 오른쪽이에요. 백승환 한 명 제치고 그대로 석점포 꽂힙니다. 백승환. 그리고 김영민 다시 한번 공두현 두 명 사이 그대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공두현의 득점. 정강우가 네 명 사이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주경식 아웃넘버 주경식이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바운드 패스 그러나 스틸 성공. 곽동기 열어줍니다. 김성민 돌파는 정강호에게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두 명 사이 곽정훈이 던져요.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67대 64 석점 차를 만듭니다. 차크가 10초 정우상이 공주현에게. 공두현이 그대로 던져요.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벤치들의 선수 이호준 본인이 직접 캡틴이 던졌습니다. 71대 68 석점차. 김성민 오른쪽 곽정훈이 던졌습니다. 뒤에서 스틸. 정강호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강호 1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동국대학교 2구는 들어갔습니다. 71대 69 이제 두 점차. 그리고 파울 잘 뛰고 들어갔어요. 2구도 들어가면서 73대 69 넉점차. 한명대학교 공격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죠.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주경식. 이렇게 되면 승리를 확신하는 동국대학교 선수들 4초 골 밑에서 오늘의 승리를 향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동국대학교가 상명대학교를 73대 69 넉점 차로 물리치면서